백향계의 두 번째 행성으로서 새별이라는 이름을 가진 금성을 서양에서는 비너스라고 부르는데 이는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여신을 의미합니다. 메소포타미아나 그리스 그리고 기독교나 불교에서도 금성을 각각 미의 여신을 칭하는 단어나 유일신이자 진리로 모셨다는 사실만 보아도 금성이 얼마나 아름다운 천체로 인지되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금성은 지구보다 140일 정도 적은 약 225일 주기로 태양을 돌고 있으며 지구의 시간으로 따졌을 때 금성에서의 하루는 무려 117일이나 됩니다. 그것은 바로 공전과 자전 주기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장 밝을 때의 겉보기 등급은 약 -4.7 등급인데요. 이게 어느 정도로 얼마나 밝은 수준이냐 하면 태양과 달 다음으로 즉 밤하늘에서 태양을 제외하고 두 번째로 밝은 천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름다운 모습과는 다르게 금성을 가까이 들여다보게 되면 사뭇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금성의 표면은 짙은 황산 구름으로 아주 두텁고 자욱하게 깔려 있으며 평균 온도는 섭씨 약 464도 정도로 굉장히 뜨겁다는 말보다도 더 심한 표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표면에 가까이 다가가 관측하는 일이 웬만한 행성들에 비해 쉽지 않은 셈이죠. 대기마저도 만만하게 봐선 안 됩니다. 이산화탄소가 거의 줄을 이루고 질소와 수증기는 아주 조금 들어있는 정도이며 대기압은 지구의 무려 90배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뜨겁고 건조하고 치명적이기까지 한 반전 가득 금성을 대체 어떻게 탐사해야 할까요? 아니, 탐사를 했던 적은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그 탐사선은 과연 어떤 임무들을 수행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금성 탐사선 비너스 익스프레스호에 대해 알아봅니다. 비너스 익스프레스호는 협정 세계시 기준으로 2005년 11월 9일 새벽 3시 30분에 발사된 유럽 우주국 ESA의 최초 무인 금성 탐사선입니다. 발사 당시 중량은 1270kg이었고 발사된 장소는 카자흐스탄에 위치한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입니다. 비너스 익스프레스호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발사되었는데 그것은 금성의 온실 효과를 규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탐사선은 이를 규명하는 데 있어서 금성 대기에 직접적으로 진입하지 않고 금성의 대기를 돌면서 관측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금성의 표면 특성과 대기, 구름, 그리고 플라즈마 환경을 연구하여 지구와 비슷한 조건을 지녔었던 초기 행성 단계에서 지금은 어떻게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대기가 바뀌게 되었는지를 알아낼 예정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탐사가 잘만 이루어진다면 지구의 기후변화 연구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발사했던 마젤란호가 과거의 금성 대기권에서 추락했던 전적이 있었기 때문에 긴장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 비너스 익스프레스호는 마젤란호가 추락한 지 12년 만에 처음 발사된 무인 금성 탐사 우주선입니다. 2억 2천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3,014억가량이 투입된 프로젝트인데요. 과연 발사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다행히도 성공적이었습니다. 금성의 대기 탐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처음 계획되었던 비너스 익스프레스호의 임무 기간은 9년 2개월 9일이었고 그렇게 발사된 지 5개월이 지나 2006년 4월 11일 아무런 탈 없이 금성 궤도에 무사히 도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4월 12일 적외선으로 포착한 금성의 남극지대 사진을 처음으로 지구에 전달하였습니다. 그 이후 최종 목적 궤도까지 약 2개월 동안 궤도 수정을 여러 번 한 후 6월부터 본격적인 과학 탐사 임무에 돌입했습니다. 지구에서의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비너스 익스프레스호는 금성에서 약 500일, 즉 1년 5개월가량 머무르며 관측 자료를 수집하는 셈이 됩니다. 그리고 최종 목적 궤도에 도달한 이후부터 관측 임무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비너스 익스프레스호는 금성의 궤도를 돌며 관측하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임무를 수행했을까요? 첫 번째는 대기의 온도와 대기압에 대해 밝혀냈는데 탐사 결과 금성의 대기 온도는 평균 섭씨 약 464도였습니다. 이는 납도 녹일 수 있는 수준이며 태양계에서 가장 높은 온도입니다. 금성은 태양과의 거리가 매우 가까워서
표면에 도달한 태양광선을 대부분이 이산화탄소인 구름과 대기가 흡수해서 가둬놓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성의 대기압 역시 지구의 무려 90배에 달한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런 극악의 환경을 갖추고 있는 금성에 인간이 내린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행성의 매력적인 이름과 겉모습과는 달리 환경은 마치 지옥의 불덩이와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허리케인 관측입니다. 비너스 익스프레스 호는 거대한 허리케인을 금성의 남반구에서 포착하였는데 그 규모는 길이가 무려 1900km, 높이는 21km로 굉장히 거대하며 지구에서 가장 큰 허리케인의 4배에 이르는 스케일입니다. 세 번째로 용암 탐사입니다. 붉게 보이는 금성 표면의 대부분이 용암과 화산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지질활동이 아주 활발히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약 250만 년 전에 만들어졌던 용암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밝혀냈습니다. 네 번째로 바다의 존재 흔적 관측입니다. 우선 금성의 대기 구성 성분을 관측하던 중 수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냈고 이는 어쩌면 과거 한때 금성의 바다나 대량의 물이 존재했었음을 설명해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어쩌면 머나먼 과거에는 금성에 마치 우리 지구처럼 바다가 존재했고 생명체 역시 서식했었을지도 모른다는 매우 중요한 단서인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물은 금성의 높은 온도 때문에 증발되어 사라져버린 것으로 관측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양질의 자료와 정보들을 탐사하고 수집하는 과정 속에서 때론 목숨을 감수하는 일도 있었는데 이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2014년 7월 11일 ESA의 공식 발표에 의하면 비너스 익스프레스 호는 목숨을 걸고 두터운 이산화탄소 대기를 관통한 상태로 약 한 달이 넘게 고도 130km 부근을 하강 비행했으며 이후 다시 15일 동안 고도 460km까지 상승했습니다. 탐사선의 임무 총 책임자인 호칸 스베덴 박사는 이번 침투 작전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금성 대기에 깊게 다이빙한 것이었다며 마치 미지의 영역을 탐사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간 관심거리가 되어왔던 금성의 약한 자기장의 존재를 탐사하고 저층 대기에 대한 자료를 모았습니다. 이 침투 작전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대기 감속, 즉 에어로 브레이킹 기술을 직접 테스트해보는 관문이기도 했습니다. 작전은 성공적으로 끝냈지만 문제는 이때부터였습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작은 결함들이 탐사선 본체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탐사선의 속도는 점점 줄어들었고 심지어 약 4개월 뒤인 2014년 11월 28일경에는 통신 자체가 두절되어버리는 탓에 명령체계가 먹통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유럽우주국 ESA는 통신 두절 사건이 있고 나서 약 한 달 정도가 지난 후인 2014년 12월 16일에 비너스 익스프레스 호의 모든 임무가 공식적으로 끝났다고 발표했습니다. 관계자인 애덤 일리엄스는 이 발표를 통해 아직까지는 비너스 익스프레스 호가 유독가스가 자욱하게 퍼져 있는 금성 대기 속을 계속해서 비행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추락하게 되어 불길에 휩싸인 채 연소하고 말 것이라고 탐사선의 결말을 말했습니다. 9년간 우주에서 열심히 금성을 탐사했던 비너스 익스프레스 호는 그렇게 2014년 겨울 과학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많은 자료와 정보를 제공했고 또 우리가 앞으로 더욱 더 깊게 연구해야 할 금성의 수수께끼들을 깨닫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비너스 익스프레스 호의 임무를 담당해 총관리했던 호칸 스베덴 박사는 금성에 대한 자료 수집은 이렇게 완수되었고 이제 남은 일은 자료 분석이라며 앞으로 못해도 수년은 넘는 시간 동안 비너스 익스프레스 호가 우리에게 안겨준 이 소중한 데이터를 심도 있게 분석하여 연구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이 자료들은 금성의 대기권에서 어떤 현상들이 무슨 원인으로 발생하고 어떤 일련의 과정을 거쳐 진행되는지를 규명하여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구의 머나먼 미래에 지구 온난화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예상하는 컴퓨터 모델을 제작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에는 소행성 탐사선 딥스페이스 1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이온 엔진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차세대 엔진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온 엔진은 여러 SF 장르 영화나 드라마 등에도 흔하게 등장하는 것 중 하나이며 플라스마 엔진을 포함한 다른 차세대 엔진들에 비해 훨씬 빠르게 실용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온 엔진은 어떤 원리로 작동되는 것일까요? 바로 자기력입니다. 먼저 아르곤이나 제논과 같은 추진체를 이온화, 즉 플라즈마화 시키게 될 경우 플러스 극이나 마이너스 극 전하를 띤 이온 입자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즉 전기적 특성을 지니게 되는 것인데 이를 전기장 안에서 가속시킨 후 생겨나는 반동을 통해 추진력을 얻는 것이 바로 이온 엔진의 작동 원리입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하자면 자기력의 성질을 이용하여 향하려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분사되는 그 추진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이온 엔진이 우주선에도 탑재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일본의 하야부사 탐사선이 인류 최초 이온 엔진 우주선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하야부사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1998년에 발사된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야심작 딥 스페이스 1호가 최초였습니다. 딥 스페이스 1호는 과연 어떤 우주선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딥 스페이스 1호는 1998년 10월 24일에 나사의 제트 추진 연구소 JPL에 의해 소행성 탐사의 임무를 띠고 발사된 우주선입니다. 우주선의 가장 큰 특징은 당연히 최초로 이온 엔진을 탑재했다는 것이었는데 그 덕분에 딥 스페이스 1호는 매우 작은 크기로 제작되었고 그 크기는 일반 가정용 냉장고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이렇게나 작고 그래서 당연히 아주 적은 양의 연료를 실었음에도 불구하고 딥 스페이스 1호는 무려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우주를 항해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작은 탐사선이 가성비 넘치는 효율을 내보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온 엔진 덕분이었습니다. 기존 엔진들은 먼저 연료를 산화시킨 다음 그 과정에서 생겨난 가스를 추진력으로 삼아 전진하던 방식이었습니다. 당연히 효율도 낮을 뿐만 아니라 탐사선 무게의 무려 약 95% 정도를 전부 연료로 가득 채워야 했습니다. 이온 엔진은 기존 엔진의 무려 10배에 달하는 효율을 낼 수 있고 비활성 기체 원소인 제논이온이 자기력을 띠게 되면 점점 가속함에 따라 추진력이 발생합니다. 단 탐사선의 질량 때문에 가속하는 데에는 꽤 시간이 걸려서 완전한 효율을 내려면 약 1년 정도가 소요되며 1년 뒤에는 초속 30km 이상의 속도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런 이온 엔진을 장착한 딥 스페이스 1호는 과연 어떤 임무를 수행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딥 스페이스 1호는 발사된 지 약 9개월 만인 1999년 7월에 소행성 1992KD에 접근하였는데 이 소행성은 국제천문연맹에 의하여 지구 근접 소행성 NEA, Near Earth Asteroids로 분류되었습니다. 소행성 1992KD는 미국의 팔로마산 천문대팀이 1992년 5월 27일에 관측하여 처음 발견하였으며 지름은 약 2에서 5km 정도에 달합니다. 딥 스페이스 1호는 1992KD의 약 10km 거리까지 가까이 접근하였고 이 소행성은 어떤 광물로 구성되어 있는지 크기와 모양은 또 어떠한지 표면에는 어떤 특성이 존재하는지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소행성 1992KD 관측 임무가 끝난 이후에는 다음 목표인 보렐리 혜성을 향해 이동하였고 약 1년 2개월 정도가 지난 2001년 9월에 마침내 도착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보렐리 혜성은 지구로부터 약 1억 3,700만 킬로미터가량 멀리 떨어져 있으며 탐사선은 2,156 킬로미터까지 가까이 다가갔고 보렐리에 마치 볼링핀과 닮은 모양의 핵을 고화질로 촬영하여 지구로 전송하였고 혜성의 지름이 대략 8 킬로미터 정도에 달한다는 사실 또한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딥스페이스 1호는 무려 670일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우주를 항해하였고 마지막 순간 탐사선의 수명이 다했을 땐 우주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딥스페이스 1호가 소행했던 소행성과 혜성에 대한 근접 탐사 임무들은 소행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직 풀리지 않은 수많은 비밀들의 일부 단서를 제공해 주었다는 점에서 태양계 행성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 초기 과정에 대한 추정의 실마리를 제공해 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온 엔진의 가능성을 처음으로 확신시켜준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비록 딥스페이스 1호는 우주 속으로 사라졌지만 우리에게 소행성과 혜성 탐사의 다양한 가능성을 안겨주었습니다.